식사는 마라탕, 후식은 탕후루.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마라탕과 탕후루는 요즘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인데요. 맵고 짠 마라탕을 먹고 달달한 탕후루로 입가심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소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죠. 과하게 섭취하면 위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지난 10년간 10% 전후로 유지되다가 최근 15% 이상으로 급증했죠. 소아비만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중 소모되는 양보다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소아비만 발병의 주원인인데요. 오늘날 소아청소년은 잦은 SNS 활동과 비활동적인 생활로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든 반면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 등으로 칼로리 섭취는 증가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떠오르는 소아 비만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7일 열린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소아비만의 외부적 요인으로 후식으로 탕후루를 즐기는 10대의 간식 문화를 꼽았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비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먹는 것을 하면서 노는 문화가 커지고 있고 단순당 섭취로 건강에 나쁘다고 각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라탕 1인분은 나트륨 함량이 2000에서 3000mg으로 세계 보건기구의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슷합니다. 탕후루 한 개에는 10에서 25g, 스무디 한 잔에는 28에서 107g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 친구들과 어울려 하나씩 먹다 보면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을 넘길 수 있죠. 탕후루의 주재료인 과일과 설탕은 체내에 흡수돼 혈액을 통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할 경우 지방으로 쌓여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탕후루 외에도 스무디나 빙수 등 단순당이 많은 식품이라면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당을 먹었을 때 일종의 당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단순당에 노출이 되면 계속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먹음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대당이 들어간 음식 억제하는 게 좋고 소아비만의 주요 증상은 피하지방이 복부와 가슴 등에 쌓이는 겁니다. 지나치게 축적된 지방은 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성조숙증으로 이어지고 체형 변화를 일으켜 정서적 위축에 따른 소아우울증, 행동장애 등의 심리 문제도 함께 발생하죠. 비만이 계속되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조기에 시작될 확률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아비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약물이나 수술치료도 존재하지만 성장기에 놓인 어린이의 경우 성장에 따라 신체 균형을 맞추는 게 우선인데요. 하루에 섭취할 칼로리량을 계산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규정해 일상생활 중에서 점차로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하죠. 단기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된 마라탕후루, 건강하게 자라야 할 소아청소년 시기, 소아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